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지 마세요. 그럼 이용당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착하게 사는 건 중요해요. 근데, 너무 사람한테 물렁하면 안 돼. 예. 네. 현대사회에선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그만큼 이용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주는 것만큼 무모한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잘해줘야 되는 거 있는데, 정도껏 잘해줘요, 정도껏.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면 돼요. 이거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사랑하면 다 퍼준다고 하는데, 다 퍼주면 안 돼. 여자들이 지금 상태 안 좋아진 게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 사랑하면 다 퍼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마구잡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심을 다해주면 이용당합니다. 배신당하고. 대부분 배신당하신 분들 보면 사람은 너무 믿고 그 사람 믿었기 때문에 다해줘요. 그 다해주는 것도 문제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인간관계에서 뭔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뭐 간쓰게도 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제 바보 같은 거야. 내 간쓰게 중요해요. 기본만 지키면 돼, 기본만. 예. 여러분 뭐 직장 다니면 친해진다고 뭐술 담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밥한 끼만 먹으면 돼. 그다 쓸모 없어요, 여러분. 남자분은 공허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쓸모없는 게 술친구예요, 술친구. 술 먹을 때만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돼. 그리고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금전적으로. 안 도와줘도 돼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냥 물렁하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까칠한 게 낫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어 보니까. 제가 좀 까칠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방송을 볼때 좀, 팩폭도 좀 잘하고, 까칠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예. 저도 원래 순했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도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착취당하고 하다 보니까 흑화됐습니다. 아, 남자분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잘 모르고 이제 어릴 때는 착한 게 좋은 거라고. 내말잘 들어주며. 내편 돼주면 그 사람이 내 진짜 내 사람인 줄 알고 다 잘해주고 믿고 따르고 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나 이용하고 나한테 뭔가 뽑아먹을 게 없으니까 통수 때리고 그런 일을 한 번이 아니라 제가 몇번 겪었거든요. 실제로도 여러분도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싹 터요. 난 사람을 기본적으로 불신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하는 말을 잘안 믿어요. 이야기는 듣되,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요. 예. 의심 많습니다. 의심 많이 합니다. 근데 의심 많이 해서 나쁠 게 없더라고요. 왜냐, 그만큼 이 사회 속임수가 많아. 그만큼 의심해야 될게 많아요. 근데 이런 사회에 믿음을 준다고? 어리석은 겁니다. 예. 네. 요즘 사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사람 믿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사람 쉽게 믿어요. 제일 나 어리석어 보여. 여자들이 왜 상태가 안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 퍼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안 퍼줘봐. 누가 아쉬워? 여자가 쉽겠죠. 그도 남자한테 뭐 이것저것 뭐 데이트 요구도 하고, 뭐 해달라는 데도 다 해줬는데, 못 봤잖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사기 당한 사람도 사람을 잘 믿어. 정이 약합니다.
공통점이 있어. 사람 믿으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심은 안 해. 의심 안 한다니까? 사람 믿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 믿는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의심은 나와버려요. 알아서 잘하겠지.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사기라는 것은, 처음 본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본 사람이 사기칩니다. 오랫동안 본 사람. 왜냐? 오랫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 의심하지 않을 거다.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라는 것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그 정과 신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할 거란 거 알기 때문에. 하루아침 만나가 사기치는 경우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있잖아요. 해학을 가한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본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람한테 정덕고 잘해준 건 괜찮아.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예. 뭐, 밥 한 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얻어먹으려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알다 싶으면 적당히 까칠하면 요구해야 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되고, 만약에 거절 안 먹기 좀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기 싫다고요. 뭐, 돈 얘기하면, 미안한데, 돈 얘기할 거면 나랑 만나지 말자. 이게 또 까칠하다고 볼 수 있지. 까칠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적당히 까칠해야 되는 얘기인데, 엄밀히 말하면 까칠하다기보다는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싫다는 표현, 이 거부 표현을 명백하게 표현하면 까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까칠한 거죠? 돈 빌려주기 싫고, 신들기 싫고, 도와주기 싫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인정권이 없다. 야 인성 문제 있네. 인성 문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선 차라리 좀 못났다는 소리 들어도 아니다 싶은 것도 있으면 딱 끊어내야 돼. 자꾸 뭐 정인이 뭐 친구관계니 의리니 뭐니 하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니다 싶은 거는요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적당한 까칠함이 필요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람은 호구로 보더라고요. 왜 그리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는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주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죠. 그럴 거면 애초에 헤어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잘해주면 안 돼. 일방적으로 절대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등가교환 해야 돼요. 모든 관계에서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렇고 동업자 관계도 그렇고요. 일방적으로 뭔가 받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어요? 항상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공짜를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공짜는 없어. 정상적으로 내가 사회생활 했으면 공짜로 받을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무작정 잘해주면 안 돼요. 무작정. 기본만 지키면 돼. 기본만. 기본만 지켜도 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남영향에서 그래.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통 남자의 외모에 빠지면 남자들이 거기 홀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면 해준다는 거 알기 때문에 배짱을 튕기는 근데 아니, 앞으로 이제 여자들이 받게 되니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남자가 다 해줘야 된다. 그 마인드 버려야 돼. 그거 정말 못된 심리죠. 자기는 해주는 게 없으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받아야 된다. 만나주는 거다.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많잖아. 지금 연애를 떨어지는 거 보고도 아직도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많거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남녀관계에서 지금 젊은 나이 때 연애를 못하면 여자가 월등하게 손해예요. 월등하게 손해. 왜냐면 여자의 어떤 권력을 절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연애란 말이야.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요. 그 누가 손해야? 여자가 보통 이제 행복도를 느끼는 게 보통 연애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사랑받고 이렇게 뭔가 관심 받는다는 것을 연애에서 많이 느끼는데 이제 연애를 못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느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잘 주는 것을 공짜로 생각하면 안 돼.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피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뭔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 중에 당연한 게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신과 여자분들이 많은 건가? 여자는 다정다감, 본인한테 진심을 다해 잘하는 남자. 물소 같은 남자 찾는 거잖아. 저것도 말이 좀 웃긴 거야. 뭐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 저게 물소 같은 남자 아니야. 자기는 돈 안 쓰고 남자 해주는 거 없어도 남자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 사람. 맞는 치즈케이크 같은 사람. 지갑 전세를 원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중이 많이 되죠. 아직도 저런 사람 없었잖아요. 사태 파악 못하는 거지. 마케이누가 정신 차릴 건가? 여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요구하지 마세요. 부담이 돼. 앞으로 이제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본인들이 좀 연애시장에서 폐악질을 많이 저질렀어. 결혼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남자한테 뭔가 일방적으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좋은 남자를 못 만나고 나쁜 남자 만나게 되는 거야. 그 나쁜 남자 어떤 거냐 하면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쓰는 남자, 아니면 이제 뭐 여자 등쳐먹는 남자, 아니면 이제 그냥 성욕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 게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자보려고 만나는 남자, 이런 사람은 걸리는 거야. 정말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면 돼. 앞으로 사람 믿기 점점 힘든 세상인가. 불신의 사회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믿기 힘든 세상.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잘해준다고 일방적으로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십시오. 앞으로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고 좀 검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험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각박해졌던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 이제 사람 만날 때 절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냥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남자 여자나 여자 외모, 남자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도 좋은 사람 있지만 허우대가 멀쩡하지 속이 빈 사람들 문제가 많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야. 외모를 볼 때 껍데기 보지 마시고 알맹이를 같이 봐요. 알맹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사람한테 뭔가 얻어먹겠다, 신세지겠다 마인드 가지지 마. 이럴 때일수록 내 아까님 해야겠구나. 누구한테 특별하게 너무 신경 써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혹은 내가 누구한테 뭔가 큰 도움 받으려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앞으로 점점 세상을 믿기 힘든 그런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잘해준다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